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수익형 상가주택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수익형 아주 깔끔하고 예쁜 수익형 상가주택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에 위치한 깔끔한 수익형 근생주택 경매물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2 타경에 69249 69249호입니다. 6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26-33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억 3,973만 6,80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이 70%인 6억 5,781만 6,000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70제곱미터, 약 51.43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393.32제곱미터, 약 119평 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 건축된 근생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를 살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임차인의 명도를 위해서는 당연하게 배당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시고 응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이곳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 제6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4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수원역이 되겠고요. 이 앞에는 화서역 전철 1호선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화서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고요. 주위에는 팔달산이 있고 숙지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되겠죠. 화서역에서 조금 근거리에 위치한, 그러나 뭐 걸어가기는 약간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지도로 보도록 하죠. 네, 이곳에 위치해 있죠. 여러분들 위성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근생주택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네. 바로 요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입니다. 앞에는 꽤 넓은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변에 2차로인데 1층에는 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1층은 상가고요. 2, 3, 4층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2, 3, 4층은 2층, 3층에는 주택이 한 층에 4세대씩 해서 8세대가 있고요. 3층에는 3세대, 그래서 모두 11세대가 있고 1층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집이 아주 깔끔하죠. 깔끔하죠. 깔끔. 네. 전면에는 화강석 판재 붙임, 측벽에는 적벽돌 치장 쌓기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 뭐 그렇죠? 네, 같습니다. 네, 측벽을 측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네, 1층의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측벽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거리의 풍경이죠. 풍경입니다. 거리의 모습이 되겠죠. 1층에는 이렇게 상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네, 옥상 부분이 되겠네요. 옥탑이 되겠습니다. 네, 디테일이 되겠고요. 네. 네, 옥상 부분이 되겠죠? 옥상 부분. 네, 네, 실내 보면 이렇게 네 개의 문이 있죠. 네 개실이 한 층에 네 개실씩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1층은 도면에서 보면 1층은 근린 생활 시설이고요. 계단실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올라와서 계단실로 이렇게 돌아가네요. 한 층에 네 세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현관 들어가면 여기 싱크대가 있고 화장실 그리고 룸이 있습니다.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전체적인 배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근생주택, 상가주택,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근생주택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